자, 중1 문법 계속해서 의문사 파트 하고 있고요. 책 준비해 주시고요. How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How are you 할때 How하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때 How는 다르다는 얘기부터 시작했어요. How는 How are you 라고 물었을 때 I'm fine 이라고 형용사로 대답하기 때문에 그때 How는 의문 형용사다. 하지만 How do you go to school 이라고 물었을 때 I go to school on foot. 그때 How는 방법에 대한 부사다. 그 외에 How는 다른 말과 붙여 쓰는 걸 되게 좋아한다. 몇 권의 책? How many books? books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money? money 이런 식으로 그 외에도 뭐 How far? How long? How often? 이렇게 How cold? 뭐 How smart? How smart are you? 이렇게 붙여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이어서 Why에 대한 얘기예요. Why? 됐습니까? 자, 그래서 why는 왜라는 뜻으로써 이유나 그때 because로 한다 했고요. 그다음에 뭐 absent 뭐 이런 얘기들 했었습니다. 그럼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문제 여기 다 설명했죠? 여기는 설명했지? 안 했나? 뭐 원인을 물을 때 쓰면 대답은 주로 because로 한다라고 돼 있어요. Why do people like pizza? 사람들이 왜 피자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Why do they like pizza? 하고 있죠. Because 뭐 대신 왔어요? Because 이에 대한 얘기. Why do people like pizza? Because pizza is delicious. 피자가 맛있기 때문에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게 결과고요. 그다음에 맛있는 게 원인이죠. 그래서 because는 뭘 끌고 다닌다. because는 오케이. so 뒤에는 뭐가 와요? so 뒤에는 so 뒤엔 결과가 오죠. 아, so happy 할때 so 말고 그래서란 뜻의 so에 대한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럼 so 앞에는 뭐가 온다? 원인이 오겠죠. Pizza is delicious, so people like pizza. Pizza is delicious, so people like it. 그렇죠. Pizza is delicious가 피자는 맛있는 게 원인이죠. So 그래서 people like it 좋아한다. Because하고 so도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Why was David absent yesterday? 그래서 데이빗이 어제 왜 결석했니? 그랬더니 because he was sick.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면 데이빗은 아팠습니다. 데이빗이 아팠어요. David was sick. 그래서 because입니까? 그래서가? So he was absent yesterday. 이런 내용인 거죠, 지금 이 말이. 그니까 데이빗이 아팠어요. 그래서 he was absent yesterday. 그래서 어제 여기다 so를 빼고 because를 사용하면 because를 사용해서 똑같은 표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문장하고 똑같은 얘기를 because를 사용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David was sick. 그렇죠. Because David was sick, he was absent yesterday. 조심해야 될건 because하고 so를 다 쓰면 안 돼. 알겠습니까? 자, 그럼 거기에 관련된 문장들. 오케이, 그래서 1번 뭐라고 물어봤어요? Why? Why was he late for school? Why was he late for school? 했더니 대답이? Because 'Cause he missed the bus. 그렇죠. Because he missed the bus 하면 되겠죠. 그러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 게된 거예요? 왜 지각했니? 그는 왜 학교에 지각했니? 그랬더니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버스를 놓쳤기 때문에 됐습니까? 계속해서 Why do you need flower? Why do you need a flower? 했더니 Because I don't 아, 거기 메이킹으로 보이는 모양이구나.
I going to로 보이는구나. I going to로 보이는구나. 뭐, 똑바로 다시 읽어봐. Because I'm going to make pancake. 그러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한 거야? 너는 왜 밀가루가 필요하니? 그랬더니 내가 팬케이크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Be going to 뒤에 동사가 오면 뭐뭐 할 계획이다. 내가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만들 거기 때문이야. 그래서 flower는 무슨 뜻? 밀가루죠. 꽃하고 발음이 똑같아요. Flower. 계속해서 3번. Why are you? 페런츠. Parents angry at you. Why are your parents angry at you? 했더니 Because I told them a I told them a lie.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왜 너희 가족들이 너에게 화가 났니? 그랬더니 내가 그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때라는 말 어디 아 있어? 댐이 댄으로 보이나 봐요. 댐하고 내가 댄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페런츠가 나는 가족인지 처음 알았네. 페런츠가 뭐지? 또 얘기해 줘야 돼요? 응? 부모님! 페런츠 아직도 모르고 있으면 어떡해? Why are your parents angry at you? 너의 부모님 너한테 왜 화를 내셨니? 내가 그들에게 막 거짓말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Why did you choose then dread Why did you choose the dress? That dress. 아, that dress. 라고 물었더니 Because I like the design. Because I like the design.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왜 너는 그 드레스를 아니 저 드레스를 골랐니? 그랬더니 내가 저 디자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오케이. 디자인이 마음에 들기 때문이다. Choose의 선정표시인 Choose. 추처처즌 CHOSEN이죠. PPM은 오케이. 관람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고 해석해 주세요. Why is he smiling? Why is he smiling? 계속 그럼 왜 미소를 짓고 있는 중이니? 그래서 Why do they hate us? Why do they hate us? 뜻은 왜 그들이 우리를 증오하는 중이니?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너는 현재 시제를 그렇게 해석하냐? 왜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니? 그들은 왜 우리를 증오하는 거야? 왜 싫어하는 거야? Why do they hate us? 단순 현재 시제인데 뭐 진행형 시제로 해석을 하고 앉았습니까? 계속해서 3번. Why are you
뭐라고? Why are you so excited? Why are you so excited? 뜻은 왜 그렇게 신이 났니? 너는 왜 이렇게 신났냐? 계속해서 Why do you collect stamps? Why do you why do you collect stamps? 뜻은 너는 왜 우표를 모으니? 오케이, 그래서 스탬프는 도장 또는 우표. 너는 우표 수집 왜 해? Why do you collect stamps?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이 내 취미이기 때문이야. 그것이 내 취미이기 때문이야. 그건 Why do you collect stamps? 어, 내 취미라서. Because it is my hobby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Because it is my hobby. Why do you collect stamps? Because it is my hobby. 오케이, 계속해서 C, 칼질하기. 누구는?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니?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행복해? Why are you so happy? Why are you so happy? 오케이,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그녀는 오케이, 왜 무엇을 뭐 했니? 바꿨니. 그래서 그녀는 마음을 왜 그녀는 왜 변심했니? Why did she change her mind? 무슨 시제? 과거. 과거 시제. 그래서 mind의 뜻은 mind의 뜻은 마음이란 뜻과 또 언짢아하다. 그렇죠. 싫어하다. 라고 하라면 되겠죠. 싫어하다. 동사로서 싫어하다. Do you mind? 너 싫어? 라고 물어보는 때도 씁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마음이고요. 그 다음 계속해서 그들은 왜 나에게 묻고 있니? 그래서 Why are they asking? Why are they asking me?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Why are they asking me? 자, 너는 왜 거기에 갔니? Why are you going there? Why are you going there?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제? 과거 진행형 시제. 아. 잘못 좀. 그럼 뭐 어떻게 할래? Why were you going there? 오케이, 너는 왜 거기에 가고 있는 중이었니? 라고 안 써있는 것 같은데. 아. 현재 진행형. 너는 왜 거기 가는 중이니야? 그러면 여기 아, 너는 왜 거기 가는 중이라고 써있어? 너는 거기에 왜 갔니? 아. 라는 말은 어떤 시제로 표현해야 될까요? Why did you go? 그래, 그렇게 표현해야죠. Why did you go there? 됐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거 하나 알려줄 거예요. 됐습니까? 자, Why did you go there?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나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거기 갔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친구들을 보기 위해 거기에 갔다, 이렇게 적으면 일단 이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될까?
누가다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I see. 누가 다 아니야? 주어 동사부터 하는 거 아니야? 무슨 C부터 아니야? I go. 어, 그렇구나. Did 그 속에 고가 들어가면 고 되는구나. I went there. 친구들을 보기 위하여 to friend, see friend. My frie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얘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투부정사라 그러죠. 투부정사가 지금 뭐에 대한 대답으로 쓰였어요? Why?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얘는 무슨 시일까? 무슨 시일까? 부사죠. 어찌 시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 요렇게 사용된 녀석을 보고 투부정사에 부사적용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 책에서는 지금 why에 대한 대답이 because로 주로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to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to 부정사란 to 뒤에 동사 원형을 사용하는 문법적인 방법으로서 몇 가지 뜻을 내가 외우라고 그랬더라? 네가? 뭐뭐 하다인데 하다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라는 네 가지 뜻이 될 수도 있다. 그 중에서 이 지금 현재 to see my friends만 물어보면 to see my 누군가가 I went there를 빼고 규진이 보고 규진아 to see my friends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뜻을 몇 개 가르쳐 줄 수밖에 없다? 네 개. 친구들을 보는 것, 친구들을 보기 위하여, 친구들을 보기 위한, 친구들을 봐서. 문장 속에 들어가면 정해지고, 지금은 네 가지 뜻 중에 뭐가 제일 잘 어울린다? 내가 거기 갔다, to see my friends 하기 위하여.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뜻으로 사용됐을 때, 이거를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랍니다. 의도. 거기 간 의도가 뭐다? 친구들을 보기 위한 의도로 갔다.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이라서? Y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부사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똑같은 to see my friends가 I want 뒤에 있다 치자. I want to see my friends.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I want to see my friend. 나는 뭐 한다? Wanted. 원한다죠. 그럼 이 넷 중에서 지금은 똑같은 to see my friends인데 넷 중에서 뭐가 어울려? 1번. 1번이죠. 그러면 to see my, I want to see my friends에서 to see my friends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이거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번에 to see my friend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y? 나는 친구들 만나는 것을 원한다. 그럼 친구들 만나는 것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이죠. 그래서 이런 뜻으로 사용됐을 때는 그럼 무슨 용법이라고 할 것 같아? 뭐에 대한 대답이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그럼 무슨 용... 암만 길어봤자 친구들을 만나는 것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면 얘는 이번엔 뭐처럼 쓰였다 그러겠어?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번엔 세 번째 It's time을 붙였다. It's time to see my friends. 이건 무슨 뜻일까? It's time to see my friends. It's time to see my friends. 친구들을 보기 위한 시간이다. 친구들을 만나볼 시간이다.
It's time to see my friends. 친구들을 만나보기 위한 시간이다. 친구들을 만나볼 시간이다. 그래서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번에 It's time to see my friends. 그럼 이번에는 무슨 시적용법이냐?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 To see my friends 하기 위한 시간. 그래서 이때는 무슨 적용법이라고 한다? To 부정사의 형용사 적용법이라고 한다. 특징은 앞에 명사가 있습니다. 것이 있듯이 것. 자, 얘가 어떤 시라 했으니까 어떤 것, 어떤 시간, to see my friends 하기 위한 시간. 이렇게 해서 it's time to see my friends를 보고는 형용사 적용법이라고 합니다. 이번엔 이 앞에다가 I'm happy를 붙였다. I'm happy to see my friends. I'm happy to my friends. I'm happy to see my friends. I'm happy to see my friends는 무슨 뜻일까? 나는 친구를 봐서 기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I'm happy to see my friends에서 to see my friends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난 친구들을 봐서 행복해. 친구들을 봐서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난 친구들 봐서 행복해. I'm happy to see my friend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어떻게, 아니 어떻게 행복합니까? 왜 행복하다? 친구들을 봐서. 그래서 무슨 적용법이라고 하겠어? 무슨 적용법이겠어? 부사적이겠죠. 그리고 이때는 뭐라고 하냐? 감정의 원인을 to 부정사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감정의 원인. 내가 어떤 감정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 어떤 행복한? 왜 행복한? To see my friends 해서 행복한. 됐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 좀 이따 곧 할 거지만 학교에서는 2학기 때 범위 안에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why 하다가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Why are you happy to see my friends? Because I saw my friend, I see my friends. 해도 되겠죠? Because I see my friends. 내가 친구들을 보기 때문에. Because를 썼을 때 조심해야 될 건 because 뒤에는 반드시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너는 왜 그렇게 슬프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y are you so sad? 하면 되겠죠. 너 왜 그렇게 슬프니? Why are you so sad? Okay, 그 다음에 사람들은 왜 그 가수를 좋아하니? 시제? 현재. 현재죠. 그러면 이 표현은? Why do people like the singer? 그렇죠. Why do people like the sing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Why do people like the singer? Why do they like the singer?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Because he is handsome. Because he is handsome. 그러니까 그 가수 이름은 김규진이겠죠. 아닙니까? 왜 이렇게 또 강하게 부정합니까?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냐 의문사 워크북 풀고 있죠, 그동안. 그쵸? 어디까지 풀려 있어야 돼? 어디까지 풀려 있어야 돼? 우리가 문제풀이 다 했는 게 네가 오기 전까지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 다 풀어놨지, 그치? 그 다음에 오늘 저기 풀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풀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에 이제 검사해볼까요? 풀었어, 안 풀었어? 빨리 얘기해. 어? 조동사로 넘어갑니다. 안 풀었잖아. 워크북 했어 안 했어? 했으면 워크북 풀이하고 안 했으면 조동사로 넘어간다니까? 똥개야! 풀어야 되는가? 알았어 몰랐어! 자, 조동사는 제가 초딩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양념시라고 얘기합니다.
들어본 적 있죠, 너도? 살짝.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 문장의 세 가지 종류. 네가 초등학교 때 내가 뭐라 했냐? 뭐를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누가 다를 만드는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구성하는 게 이 조동사죠. 이제 중2가 되면 여기에 이제 하나를 더 붙여.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거 더 붙이고. 그렇게 하면 문장에 일단 그 평소문은 만드는 방법을, 평소문 말고 뭐 감탄문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건 빼고 얘기한다면 그거 빼고는 다 배운 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도 이제 조동사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종류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양념씨라는 말을 왜 이제 이런 말 하는 선생님은 없잖아. 다들 조동사라 그러지 양념씨라고는 안 하죠. 근데 내가 이 좀 이상한 똘끼 있는 선생님이 왜 조동사 보고 양념씨라는 이름을 왜 붙였을까? 알아듣기 쉬워라. 뭐 그런 이유도 있고요. 얘의 특징을 나타내는 말, 특징을 나타내는 얘의 특징을 가만히 들여보니까 아 얘는 우리말로, 순수 우리말로 양념씨라고 하면 참 좋겠다. 자,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를 네가 먹으러 갔다 쳐. 그쵸? 그러면 그냥 아무 양념도 안 된 그런 걸 먹을 수도 있지만, 뭐 주물럭 같은 거 이런 거, 그렇죠? 양념된 걸 먹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주물럭을 먹는다 치자. 하지만 기본 가장 중요한 재료는 주물럭에다가, 주물럭의 제일 중요한 재료는 고기죠. 고기. 주물럭이란 녀석은 고기에다가 그냥 양념을 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얘야, 얘.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뭐에 비유하는 거냐면 이 고기에 비유하는 게 바로 동사야, 동사. 동사. 그러니까 동사의 뜻을 조금 바꿔주고 싶단 말이야.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간다라는 동사가 있어. 그쵸? 그럼 맨날 간다, 간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잖아. 뭐 예를 들어서 갔었다 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 뭐 그럴 때는 얘를 이렇게 바꿔 쓰죠. 그쵸?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간다 간다 갔었다 이것만 하기도 좀 그렇고, 뭐 갈 수 있어 이런 얘기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있을 거고, 갈 거다 하고도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뭐 가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가야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바로 이 동사 앞에 사용하는 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뭐다? 조동사다. 그러니까 가다라는 기본적인 뜻은 유지된 채로 거기에 뜻을 조금 조금씩 바꿔주는 게 조동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제목을 쭉 뭐 여기서 보죠. 제목 보면서 이제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인데요. 자, 포커스 36에서는 will과 be going to를 같이 한대요. will과 be going to는 왜 같이 할까요? 둘 다 기본적으로 무슨 시제를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둘 다 미래 시제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책을 구성해 놓으면 좀 이 아직 연글지 못한 중1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냐면 will하고 be going to는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똑같은 건 아니야. 똑같다면 뭐하러 will도 있고 be going to도 왜 있겠냐. 그러니까 여기는 둘이 어떤 점도 있고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 그래서 포커스 36에서는 will과 be going to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에서는 뭐 배울 거냐 하면은 will의 부정문과 의문문인데 이건 뭐 다 아는 거잖아. 그렇죠? will에다가 지금 will이 들어있는 문장에다 뭐 집어넣으란 말이야 지금. not이나 좀 강하게 하고 싶으면 never 같은 거 넣으란 말이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의문문 같은 경우에 너는 될 것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 너는 될 것이다. you will be. 네, 넌 될 거니? 하고 싶으면. 네, 조동사가 앞으로 나가면 된다 얘기 하겠죠. 다 아는 얘기 하겠네요, 여기서. 됐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포커스 36과 37에서 will과 be going to에 대한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38에서는 can하고 뭐하고 같이 한대? can하고 be able to 하고 같이 한대. 너 학교에서 이미 만나봤잖아, 그치? 어? 했어, 안 했어? can하고 be able to. be able to. 했어, 안 했어? 와,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어, 이 학생들 말이야. 어? 그냥 놀아도 되는지 알아. 자, 얘를 같이 한다는 거는 마찬가지 36하고 똑같습니다. 뭔가
공통점이 있다. 그렇죠?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그렇다고 해서 완전 똑같은 건 아니고 마찬가지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이 두 녀석의 비슷한 점과 차이점은 매우 중요해. 일단 켄의 네가 알고 있는 뜻은 뭐야? 네가 알고 할 수 있다죠. 그럼 be able to도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표현할 때 쓸 수 있어. 자 여기 간단하게 적어놨어. 공통점만 지금 쓰고 있는 거야. will과 be going to의 공통점은 미래 시제고요. can과 be able to의 공통점은 둘 다 능력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39에서 뭐 할 거냐? can에다 난 넣어서 뭐 할 줄 아니? can't 할 줄 아니? 그 다음에 너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고 싶은 뭐라? can you swim? 하는 거. 그렇죠. 다 아는 거네요. 이거 뭐 금방 지나가겠죠? 자, 그래서 캔에 윌에 대한 얘기 두 개, 캔에 대한 얘기 두 개 끝난 다음에 이제 메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대요. 메이. 자, 메이는 근데 혼자밖에 없네. 자, 메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룰 것은 두 가지예요. 메이의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서 you may use it 하고 it may rain today 할 때 이 may는 전혀 다른 거죠 지금. You may use it 이거 뭔 소릴까?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may를 보고 뭐라 그런다? 허락. 허락이라 그러죠. 허락. 어, may I use it? 이라고 물었겠죠. May I use it? May I introduce myself? 됐습니까? 제가 제 소개해도 될까요? May I use it? 제가 이거 사용해도 될까요? Oh yes, you may use it. 어, 사용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는 그 밑에서는 It may rain today. 이건 뭔 소리야? 오늘 비가 아마 그렇죠.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라고 해야 되는 이런 메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추측이라고 합니다. It may rain today 뜻이 오늘 비가 내려도 됩니다. 뭐 비 내리고 말고 뭐 허락받는 게 아니죠. 이건 추측이죠. 비 올 가능성의 possibility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May가 포커스 40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ay not, may I use 하는 거. May I use 하면 의문문이죠. May가 들어있는 제가 사용해도 될 거예요. 뭐 간단하게 진행할 거고요. 근데 메이의 부정문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르다라는 얘기를 좀 하게 될 거야. will not을 줄였으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will not을 줄였으면 want 이렇게 됩니다. cannot은 뭐 많이 줄여쓰죠. can't 맞습니까? 근데 may not은 줄여쓸 수가 없다는 얘기도 하게 될 거예요. 뭐 그때 가서 자세하게 다루면 되고요. 지금 거기 안 써도 돼. 아, 뭐 will not want 쓰려고? 네. 그것도 좀 이따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포커스 42에서는 세 녀석은 한꺼번에 안 해요. 뭐하고 뭐하고 뭐 하겠대? should와 must와 have to. should와 must하고 have to.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must하고 have to는 완전 똑같을 때도 있어. 뭐 어쨌든 must하고 have to를 보고는 뭐라 그러냐? 의무라 그럽니다. 의무. 왜냐하면 must하고 have to를 해석할 때 뭐뭐 해야만 한다 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should를 보고는 당위라 그래. 당위. 당위가 뭐냐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표현이야. 근데 should의 해석도 뭐뭐 해야만 한다 입니다. 그래서 얘들 같이 하나 봐. 근데 약간 저거 뭐 must랑 have는 군대고 이거는 그 뭐 친구가 그러디? 친구가 그러디? 그렇죠. 얘들이 횡단보도야. 얘들이 법적 의무를 얘기할 때 보통 쓰는 거야. 그리고 should는 뭐 이런 거 부모님한테 효도해야지 이런 거 됐습니까?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는 공손하게 말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should의 느낌이야. 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거 should.
Must는 어떤 뭐 학교 규칙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게 must의 의미입니다. 법을 지켜야 된다. 됐습니까? 뭐 어쨌든 뭐 둘 다 해석이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러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렇게 같이 하는 애들은 뭐 이거는 공통이야.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하는 애들은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다는 거 그런 것도 잘 알았어. Must 하고 have to가 아까 전에 내가 완전히 똑같을 때도 있다라고 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포커스 42에서는 뭔가 좀 포커스 42하고 43은 설명이 좀 길어질 예정이야.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not 집어넣는 방법과 그 다음에 묻는 방법에 대해서 똑같이 합니다. should not 줄였으면 뭐지? shouldn't가 돼, shouldn't. 해선 안 돼. 뭐 써드릴까요? shouldn't. must not의 줄임말도 있긴 한데, 뭐 잘 쓰진 않는데 줄임말은 있어. mustn't라고. mustn't, shouldn't. 해선 안 돼, 해선 안 돼. 부정문이니까. 그 다음에 뭐 의문 같은 경우 should I? should I eat this? should I go there?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챕터 7 조동사 챕터 미리 보기. 자 그래서 조동사의 의미와 특징 두 가지를 얘기하겠대요. 조동사. 됐습니까? 자 그래서 조동사는 메인 재료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를 도와주는 양형으로서 동사 자 첫 번째 규칙 동사 어디 써야 된다? 앞에 써야 돼요. 동사 뒤에 가는 일은 없어. 그래서 여기 뭐 의미 여기까지 이제 뭐 어디다 쓰는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설명하는데 미래 가능 추측 허가 의무 등의 의미를 양념 쳐준다 하고 있는데요. 미래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조동사는 will이고요. 그 다음에 가능이라고도 하고 능력이라도 해요. can이겠죠. 그럼 비 내리지도 몰라 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 may. 그 다음에 넌 사용해도 돼. 허가죠? may. 그 다음에 의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무에 should. Okay.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는 must 같은 것들이 있다. 근데 얘가 다가 아니야. 사실 추측 같은 것도 느낌에 따라서 뭐 어떤 추측도 있냐면 절대 비가 내릴 리가 없어 이렇게 추측하는 경우엔 메일을 못 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추측도 있냐 비가 내릴 게 틀림없어 이런 얘기도 추측입니다. 하지만 메일을 쓰진 않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뜻이 있습니다. 뭐 소금도 있고 후추도 있고 설탕도 있고 뭐 물엿도 있고 이렇듯이 양념의 종류가 많듯이 조동사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보충시켜준다는 얘기죠. 미래의 의미를 보충하거나 가능, 능력, 추측, 허가, 의무 등의 뜻을 고, 가다 라는 뜻에다가 갈 거야, 갈 수 있어, 갈지도 몰라, 가도 돼, 가야만 한다 이렇게 바꿔주는 걸 보고 조동사로 간다. 여기까지 의미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의 두 번째 특징을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조동사는 인칭과 수에 따라서 형태가 변하지 않으니까 되게 고맙죠. 그렇잖아. 지금까지 나는 간다, I go. 그녀는 간다, she go. z 해야 되니까 she go 했다가 야, she go가 어딨어? 막 이랬는데 그녀가 간다, she goes. 나는 간다, I go. 그녀가 갈 거다, she will go. 이래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좋아해? 그렇게 좋아? 형태가 변하지 않으며 뒤에는 항상 동사의 원형이 와야 돼서 심지어는 무슨 동사까지도 am, is, are까지도 뭐로 쓴다?
can be, will be 로 사용한다. be 동사까지도 be 로 쓴다. maybe, can be, will be, should be, must be. 동사와 함께 can't swim, 수영 못한다 부정문 됐죠. can you swim? 너 수영할 수 있니? 의문을 만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규칙 하나 나왔어. 세 번째 특징. 자, 그래서 네가 어떤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이랑 설탕을 막 동시에 막 넣고 있어. 맛이 어떨까? 이상하겠죠. 됐습니까? 뭐 물론 뭐 소금 좀 많이 넣고 설탕 약간 넣을 수는 있겠지만 소금도 막 소금도 막 뭐 한 3스푼 넣고 설탕도 한 3스푼 넣고. 그래서 양념은 몇 개만 동사 하나 동사에 양념은 몇 번 쳐야 된다? 한 번 뿌려야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조동사 한 개의 동사 뭐 동사는 여러 개를 쓸 수도 있긴 해. 하지만 조동사 두 개의 동사 막 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설명을 좀 의미로 풀어서 얘기하면 의미로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너 나 뭐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수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 치자. 넌 수영할 수 있게 될 거야. 저 선생님 수영 막 이번에 생존 수영 해야 된다는데 작년에도 못했고 이번에도 못했고 요새 생존 수영 안 하지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예, 뭐 다시 코로나 끝나고 생존 수영 해야 된다 치자. 원래 가을 주말마다 수영장 가는데. 그래요? 자, 이 표현은 수영할 수 있게 될 거란 얘기는 뭐랑 뭐를 한꺼번에 얘기하냐면 능력과 미래죠, 미래. 넌 수영할 수 있다면 그냥 깔끔하게 you can swim 일 거고 넌 수영할 것이다 면 you will swim이야. 근데 이거는 너는 미래에 수영을 할 수 있게 넌 미래에 수영할 능력을 갖추게 될 거야 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냐면 she will 아 참 she란다 you you will can swim 이따구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 뭐. you will can swim 이런 거 없단 말이야. 그러면 선생님 이런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제가 이 수업을 들으면 수영할 수 있게 될까요? 어 그래 너는 수영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런 말 할 이런 표현을 해야 되겠죠. 우리도 하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런 표현이 없진 않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표현은 you will be able to swim 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야. You will be able to swim. Will I be able to swim? 제가 수영할 수 있게 될까요? Will I be able to swim? Yes, you will be able to swim. Will I be able to swim? Will I be able to swim? Yes, you will be able to swim. 제가 수영할 수 있게 될까요? Yes, you will be able to swim. Be able to 아까 어디서 봤더라? Can 할 때 봤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규칙이 조금 뭐 공부해야 될 게 좀 있고요.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So will can swim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다. Will be able to swim 수영할 수 있게 될 거야. 필요한 건 다 적었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동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대표적인 건 will, can, may, should, must 같은 것들이 있다. 오케이. 자, 그 will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will은 기본적으로 뭐뭐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미래 추측의 뜻이 있습니다. 미래 추측. 'It will rain today. 오늘 아마 비가 올 거예요. 미래 추측이죠. 그 다음에 I will be a doctor 이랬어. I will be a doctor. 뭐야? 나는 의사가 될 거라 라고 자신의 뭐를 피력했어? 의지를 피력했죠. I will be a doctor. 이런 게 의지야. I'll be a better man. 난 더 착한 사람이 될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해주시겠어요는 나 좀 도와주시겠어요가 뭘까? 당신은 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Will you help me? Can I help you?는 제가 당신을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허락받는 거고요. Will you help me? 이런 거. Will you help me? 이런 걸 보고 request라고 그러죠. Request. Will you help me? Request. 요청이죠. Will you help me? 그럼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줄 건가요? Will you help me? 저를 좀 도와주실 의지가 있으신가요? Will you help me? Request. 자, 의지라는 명사가 있어. 뭐 영어 단어 중에서 의지라는 뜻의 명사가 있겠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얘야. Will. Will이 명사로서 무슨 뜻이다? 의지. 뭐 유언장이라는 뜻도 있고요. That's my will. 그건 나의 의지야. 그래서 will이 명사로서 의지라는 뜻도 있으니까 조동사로서 뭐뭐 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하고 말 테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그 옆에 CF라고 써있는데 이건 비교란 뜻이야. 비교. 뭐랑 will하고 뭐하고 비교해보자. be going to하고 비교해보는데 be going to는 뭐뭐 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야? 미래의 계획적인 느낌이죠. I'm going to go there tomorrow. 난 내일 거기 갈 계획이야. I'm going to play with my friends tomorrow. 친구랑 놀 계획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약간 다 공통점, will과 be going to의 공통점은 다 뭐를 표현할 수 있다? 미래 표현인데 좀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 뭐다? be going to. 됐습니까? 네. She will go to France. 그녀가 아마 프랑스 갈걸? 갈 거야 아마. 갈 거야. She will go to France. 갈 거야. 거의 뭐 한 100% 결정 난 것 같던데. She will go to France. 아, 갈 수도 있어. 50대 50이야 이러면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냥 프랑스. 그렇지. She may go to France. 그러니까 will이, will도 추측이고 may도 추측이 될 수 있는데 추측의 강도가 좀 다르다. 됐습니까? 그럼 I will show my picture to him. 내가 그 남자에게 내 픽처를 보여줄 테다. 내 사진 보여줄 거야. 되게 잘 찍었는 모양이죠. I will show my pictures to him. 그러니까 보통 의지일 때는 주어가 I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뭐 할 테야. 내가 뭐 할 거야. 의지는 어디 속에 들어있는 거야? 마음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상대방의 의지는 내가 잘 알 수가 없겠죠. 제3의 인물이나. 그쵸? 나의 의지는 잘 표현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의지를 뭐 you한테 물어볼 수는 있겠죠. Will you? 이런 식으로. 뭐뭐 할 의지를 갖고 있니? 그 다음 여기 요청, request 나오죠. Will you please be quiet? 제발 좀 조용해줄 수 있겠어요? Request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Will you please be quiet? 라고 물었으면 조용해지는 건 언제 일이야?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미래. 미래죠. 앞으로 좀 조용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래의 의미는 가지고 있다. Will you please be quiet?
Please 빼는 게 더 이제 중학생 중1한테는 어울리겠다 이 기계. Will you be quiet? 조용히 좀 해줄래? Will you be quiet? 됐습니까? 여기다 대고 이걸 가지고 이거 뭐 will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will하고 be going to하고 똑같다고 생각해갖고 똑같이 막 바꿔서 막 써가지고 이거 will you be quiet를 are you going to be quiet? Are you going to be quiet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없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거는 뭐야? 너는 조용히 할 계획이니? 라는 뜻인데 계획을 묻는 게 아니고 요청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조용해 달라. 그러니까 will하고 be going to가 같을 때도 있어. 하지만 will you be quiet 이런 거를 이런 표현에서 are you going to be quiet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be going to는 주로 계획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당신 조용히 할 계획인가요? 라고 묻진 않겠죠. 야 조용히 좀 해줘봐. Will you be quiet? 밖에 안 됩니다. 이런 표현은. 두 번째 문장 I will show my pictures to him 같은 경우에는 I am going to show my pictures to him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I'm going to show my pictures. 근데 그때는 느낌이 다른 거야. I'm going to show my pictures to him 이렇게 표현하면 나는 그에게 내 그림을 보여줄 계획이다 라는 뜻이지 의지보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놨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공통점은 다 미래야. 미래. I will show 라고 표현해도 보여주는 건 미래일이고 I'm going to show 라고 해도 보여주는 건 미래에 할 일이야. 근데 I will show는 보여주고 말 테다 이런 느낌이고 I will show my pictures to him이 의지 표현에는 좀 적합한 예문은 아니다. 뭐 I will help her 뭐 이런 게 좋겠어. I will help her. 난 그녀를 도와줄 테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그거하고 I will help her하고 I will help her하고 I'm going to help her는 전달되는 느낌이 다르단 말이에요. I will help her는 내가 도와줄 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I'm going to help her는 도와줄 계획이야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공통점은 will과 be going to의 공통점은 미래지만 느낌이 조금 다르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can이 할 수 있다. 가능이라 그러는데 가능이란 말보단 난 능력이 더 나아 보여. 능력. 할 수 있다. can의 뜻이 할 수 있다라는 능력 표현일 때 같은 말이 뭐다? be able to. 이것도 똑같이 뭐다? 능력 표현이다. 그러니까 can이 능력을 표현할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옆에 이제 can 옆에 다른 것도 있죠. You can go home now. 한번 보겠어. You can go home now. You can go home now. 너는 지금 가도 된다. 그러면 이때는 can하고 can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You may go home now 하고 하죠. You can go home now. You may go home now. You can eat this. You may eat this. 이거 드셔도 돼요. Can I go to the bathroom now? 제가 지금 화장실 가도 될까요? May I go to the bathroom now? 똑같죠. 다 허락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뭐 해주시겠어요? 또 요청이네. 내가 아까 요청을 영어로 뭐라 그랬더라? Request. 그래서 Will you help me? 해도 요청이라 했죠. 나 좀 도와줄래? Will you help me?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Will you help me? 해도 되고 Can you help me? 해도 된다. 뭐래? 뭘 안 해도 돼. 저 좀 도와줄래요? 하고 싶을 때 뭐 해도 되고 뭐 해도 된다고?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됐습니까? 이때는 똑같단 말이야. Will 하고 Will you help me? Can you help me? 알겠습니까? 그럼 Will you help me? 이 자리에다가 Are you able to help me? 하면 틀린단 말이야. I can swim 에는 I am able to swim이 되지만
You can go home now. 너 지금 집에 가도 된다고 뭐 해줬어? 허락해줬죠. 여기다 대고 You are able to go home now 하면 안 되는 말이야. 무슨 설명인지 알겠어요? You can swim. Can you swim?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야. Can you swim? 능력이죠. 그때는 Are you able to swim? 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Can you swim이 아니고 Can you help me? 그렇죠. 부탁, 요청이죠. 그때는 Will you help me지 Are you able to help me가 아니란 말이야. 조동사 파트의 어려운 점은 이 녀석들을 이게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를 네가 꼼꼼하게 해석을 하고 어떤 대화 속에 들어있으면 그 대화의 느낌, 아, 이 사람이 지가 뭘 할 줄 안다고 능력을 막 자랑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너 뭐 숙제 다 했으니까 집에 가도 되라고 허락해 주는 건지 뭐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건지에 따라서 바꿔 쓸 수 있는 게 be able to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will 일 수도 있고 may 일 수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일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able to지만 해도 된다. you can go home, you may go home. can you help me는 will you help me? 그래서 예문으로 지금 세 개가 나와 있습니다. 뭔 색깔을 그렇게 바꿔가냐? 필요한 거 다 썼나요? 그다음 예문 Can you make Italian food? 뭔 소리야? 너는 이탈리아 음식 만들 수 있니? 이 말이고 그다음에 You can leave this room now. leave 뭐 하다? 떠나다 이 말이죠. 두고 가다라는 뜻도 있고 떠나다. 그럼 leave 뒤에 this room이니까 이 방을 두고 가는 건 아니겠죠. 이 방을 떠나도 돼. 넌 지금 이 방 나서도 돼. You can leave this room now.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you give me some advice? 충고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그러면 이 셋 중에서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1번이고 be able to로 바꿨으면 뭐가 된다? 'Can you make Italian food?'를 be able to 써서 똑같은 표현은 뭐가 되겠다? 당연히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라고 물으면 되겠죠.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 Can you make Italian food? 상대방이 가진 능력을 의문문이니까 확인하고 있는 거죠.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 Can you make Italian food?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태리 식당 셰프 뽑는 자리에 Can you make Italian food?라고 주인이 묻거나 또는 Are you able to make Italian food?라고 묻겠죠. 면접 보러 온 사람, 직장을 얻으러 온 사람의 능력을 확인해 봐야 되니까 Are you able to? Can you? 됐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 예문인 You can leave this room now는 can을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You can leave this room now'가 넌 지금 이 방을 떠나도 된다니까 can 대신에 못 써도 되겠어? be able 그쵸 be able 너는 이제 집을 나설 능력이 있는 거죠 그쵸? 능력자네 그쵸 방을 떠나는데 엄청난 능력이 필요하죠 그쵸? 100m를 3초 만에 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이 방을 떠날 수 있는 거죠 그쵸? 맞죠? 그쵸? You may leave this room now로 바꿔 쓸 수 있지 뭔 be able to야 시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있죠 넌 떠나도 돼 you can leave you may leave 이때는 be able to가 안 된다고요 무슨 능력이야 능력은 어? 여기 이 방 이 교실 나가는데 뭐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나가냐 수업 시간 끝나면 그냥 가는 거지 능력이 필요해 그게
그래서 you may leave, you can leave라고 이거 you are able to leave가 아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can you give me some advice는 request 하고 있죠. 그러면 can you give me some advice는 뭐로 바꿔 표현해야 된다? 그럼 10시 will, 그래 will you give me some advice 할 수도 있다고요. 해주실 거예요? 이건 요청이기 때문에 may you give가 아니고요. Will you give? Can you give? 주실 수 있나요? 주실 수 있나요? Can you give? Will you giv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메일로 넘어갑니다. 메일 앞에서 얘기했죠. It may rain today. 오늘 비가 내릴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you can use this, you may use this. 넌 이거 사용해도 좋다. 됐습니까? 자, 뭐뭐 해도 좋다 일 때는 그러면 may 대신에 뭘 써도 된다? Can. Can을 써도 된다. 됐습니까? You can leave. You can leave this room now. You may leave this room now. 허락해주고 있죠. 난 뭐뭐 일지도 모른다 라는 추측도 있고요. It may snow today. 오늘 눈이 내릴지도 몰라.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눈 올 확률 몇 퍼센트 정도의 느낌이냐 하면 한 50% 정도 느낌이네요. 근데 한 80% 90% 정도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내릴 것이다 로 바뀌는 거죠 해석이. 됐습니까? 오늘 눈 내릴 거야. It will snow today. 여기에 it may snow today 할 때 snow가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쵸? 조동사 뒤에 명사가 오죠. 어? 아 눈이 눈 내리다. 여기 snow 눈 내리다야. 그래야지 may 뒤에 올 수가 있지. 조동사 뒤에 뭐가 온다 그랬어? 동사 원형이 온다 했잖아. 보십니까? 그 다음에 you may keep your shoes on. 너는 계속 신발을 신고 있어도 돼. 이렇듯이요. 우리나라 집은 아니겠죠? 외국인 집이겠죠? 서양인들. You may keep your shoes on. 그래서 이때 can은 뭐로 바꿔서도 된다. Shoes on. 그쵸. 해도 된다. 허락이죠. Permission. 유 캔 킵. 됐습니까? 그래서 be able to가 아 참 뭐야. 그 can 같은 경우 be able to가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may는 마찬가지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일 때 그리고 뭐뭐 해도 좋다라는 허락인데 허락일 땐 can으로 바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should에 대한 이유. should는 여기 약한 의무라는 말은 지우시고요. 당위라고 바꿔주세요. 당위.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말해 뭐해. 제가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아닌데요. 전 폐륜화가 되고 싶은데요. 아이씨 그러면 안 돼. 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규진이가 이제 수업 시간 우리가 원래 이제 약속된 시간 5시야. 그치? 근데 5시 반이 되도록 안 왔어. 그쵸? 경찰 출동해서 규진이 잡아가줘. 그건 슈드란 말이야. 당연히 수업시간 지켜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you should finish your homework by 6. 오케이. 너는 finish 해야만 한다. What? Your homework. When? By 6. 6시까지 숙제를 끝내야만 한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어. 6시까지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을까? When? 뭐 when 해도 되고 when
What time? 뭐 시간 나왔으니까 what time? When should you finish your homework? When should I finish my homework? 그렇죠. When should I finish my homework? 언제? When should I finish my homework? 언제까지 끝내야 돼요? 6시까지 당연히 끝내야지. 됐습니까? 숙제 안 해가지고 만약에 이걸 못했어, 그치? 경찰이 와서 잡아가지고. 그래서 슈드란 말이야. 됐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제 must. must가 무슨 뜻도 있고, 1번 뜻 뭐, must의 첫 번째 뜻. 해야만 한다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 무슨 뜻도 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러니까 must 같은 경우 조심해야 될 게 해야만 한다 라는 뜻인지 아니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선생님 그런 거 어떻게 구분해요? 앞뒤 문장과 전체 글의 내용을 파악해서 이거는 해야만 한다다, 어 이건 뭐뭐임에 틀림없다. 예를 들어서 뭐 he must be a spy 하면 이거 무슨 뜻일까? he must be a spy. 그는 스파임이 틀림없다. 그렇죠. 그는 스파이가 되어야만 한다가 아니고요. 되어야만 한다가 아니고요. 스파임에 틀림없어. 이것도 그러면 얘는 마찬가지 뭐예요? 추측이죠. 그러면 he must be a spy는 몇 퍼 축축 몇 퍼? 100퍼. 근데 얘랑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 he must be a spy는 그는 스파이임에 틀림없 라는 뜻인데, 그럼 우리말로 먼저 생각해봐. 우리말로 내가 반대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말로 그가 스파임에 틀림없다라는 말에 정반대되는 우리말은 뭐야? 그는 스파이가 아님에 틀림없다. 그렇죠. 그걸 좀 더 우리말스럽게 하면 스파이일 리가 없다. 없다가 되겠죠. 그는 스파일 리가 없다. 이 표현을 보고는 뭐라 하냐면 강하긴 강한데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자, 스파이가 아니 스파일 리가 없다는 건 물론 내용적으로는 긍정적이겠지. 근데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문법적으로는 부정적이겠지. 그래서 강한 부정적 추측이라고 하고요. 이런 표현을 보고는. 그래서 영어로 그 아, 우리말로 그가 스파임에 틀림없다. He must be a spy. 그 다음에 우리말로 그 반대되는 뜻은 그는 스파이일 리가 없단데 이건 어떻게 표현하냐면 He can't be a spy 라고 하면 돼. He can't be a spy는 그는 스파이가 될 수 없다가 아니고요. 스파이일 리가 없다. 강한 부정적 추측은 can't. 강한 yes, 강하게 yes라고 생각하는 추측은 must. He must be a spy. 그건 스파이에 틀림없어. He can't be a spy. 그건 스파이일 리가 없어. 자, 그럼 이 중간 어디쯤 뭐가 있냐면요. 그는 스파이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도 있죠. 그렇죠. He may be a spy. 됐습니까? 그 사이에 may가 들어가면 되겠죠. 50대 50.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he must be a spy는 플러스 쪽으로 100퍼. 그 다음에 can't be a spy는 마이너스 쪽으로 100퍼. 그 중간 어딘가에 스파일 수도 있어. He may be a spy. 선생님 플러스 100하고 마이너스 100의 중간은 0인데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만 그냥 느낌적으로 50이라고. 그럼 he may not be a spy 뭘까? He may not be a spy. He may not be a spy. 그런 스파이가 아닐지도 모른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문들 보면 you must find the key. 너는 그 열쇠를 찾아야만 돼.
He must be busy. 그는 바쁜 게 틀림없다. 그럼 그는 바쁠 리가 없다. He can't be busy. He can't be busy. 바쁠 리가 없어. 그는 바쁠지도 몰라. He may be busy. 그는 안 바쁠지도 몰라. He may not be busy. 됩니까? 오케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포커스 36. Will과 be going to에 한꺼번에 하는 이유는 둘 다 무슨 시제 표현 가능하다? 미래 시제 표현이 가능한데, 근데 will은 다른 뜻도 있다. 됐습니까? 자, will하고 be going to 중에서 어느 게 좀 더 계획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했어? be going to! 라고 했죠. 응? will은 할 테다! 의지! 할 걸? 아마 비 내릴 걸? 비 내릴 거야. 추측. Will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요청. 됐습니까? 자, 그래서 will, 미래의 일이나 어떤 추측, 의지와 요청을 나타낸다. 비 내릴 거야가 뭐였더라? 비 내릴 거야. It will rain. 추측이죠. 그 다음에 I will help you. I will help you. 난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래? 의지. 그 다음에 Will you help me? 요청. 자, 그래서 추측. 뭐뭐 할 거야 라는 뜻일 때는 뭐로, 이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going to. 그래서 it will rain tomorrow. It is going to it will snow tomorrow. It is going to snow tomorrow. 무슨 뜻이야? 내일 눈이 내릴 것이다. 그렇죠. 내일 눈이 내릴 거야. 이때는 뭐로 바꿔서 된다? It is going to snow tomorrow.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의지, 뭐뭐 할락한다. 됐습니까? I will cook dinner for you. 난 널 위해 뭐 해줄 것이다? 저녁을 요리해줄 것이다. 됐습니까? 요리하는 거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요. 귀찮죠. 근데도 여기에 지금처럼 I will cook dinner for you 했으니까 단단히 마음 먹어야지 할 수 있겠지? 그쵸?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요리를 하겠지. 귀찮은 일 하려니까. 이런 느낌을 보고는 의지라고 얘기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한테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가 뭐라고요? 나한테 소금 좀 건네주시겠어요? 요청. 이거는 뭐다? Will you please pass the salt. Please 같은 귀찮은 거 빼내버리고. 됐습니까? Will you pass the salt? Will you pass me the salt? 됐습니까? 오케이. 이때 요청 부탁일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May you pass me the salt 이렇게 하죠. 그쵸? May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너 자꾸 허락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요청 얘기하니까 May를 자꾸 얘기하는데 어? May는 제가 뭐 해도 될까요? May I help you? Can I help you야? 됐습니까? Will I help you는 아니야. Will you 해주세요는 Will you, can you입니다. Will you, can you. 너 해줄 거니? Will you. 너 해줄 수 있겠니? Can you. 됐습니까? 그 다음 be going to는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으로 가까운 미래의 일이나,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의 일이라는 얘기는 얘는 뭐다? 추측이라고. 추측. be going to로 추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표현할 수도 있다? 계획, 뭐뭐 할 계획이다. I'm going to go there. 난 거기 갈 계획이야. 그 다음에 통째로 익혀둬야 될 표현이 하나 나와. 거기 보면은 밑에 이제 예문 할 건데 소풍 가다라는 거 통째로 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쵸? 그쵸, go on a picnic. I'm going to go on a picnic this Saturday. 이번 주 토요일 날 소풍 갈 계획이다.
그 다음에 옆에 설명이 좀 많이 있는 부분 가겠습니다. 여기 됐습니까? 자, 조동사란 주어의 인칭과 수의 관계없이 형태가 동일해서 규진이가 엄청 고마워하고 있고 됐습니까?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규진이가 엄청 고마워하고 있고, 그래서 조동사를 써서 문장이 길어져서 짜증내려고 그런 애들한테 아 더즈 같은 거 안 넣어도 돼, 그냥 원래 모습대로 쓰면 돼.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he wills go there, 뭐 he가 3인칭 단수라고 해서 뭐 wills라든지 will go라든지 다 안 돼. he will go there, 갈 거다. 오케이. 그러면 문제에서 조사해야 될 게 she will come to my birthday party, Mr. Brown are going to work this Sunday, we will travel around the world. travel around the world가 뭘 것 같아? travel around the world. 어라운드 굳이 몰라도 충분히 추측은 가능할 텐데. travel around the world. around의 뜻은 뭐뭐 주변에 뭐뭐 줄래 이런 뜻이죠. 그러면 travel around the world의 뜻은 세계 여행하다겠죠. 세계 여행하다, 소풍 가다, 구원아 피크닉, 세계 여행 가다, travel around the world. travel around the world, travel around the world, 세계 여행하다.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으니까 B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밀리와 브라이언 오렌지 주스 마실 거고요. 토마스가 내 숙제를 도와줄 것이다. 오늘 밤에 얘기할 것이다. 나는 다음 주에. 오케이. 자, 그래서 에밀리와 브라이언은 오렌지 주스를 마실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느낌인지 내가 물어보기 좀 그렇고. 토마스가 내 숙제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것은 will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느낌이 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웠냐면 will이 미래의 사실을 추측을 얘기할 때 쓰고 의지를 얘기할 때 쓰고 요청할 때 쓴다고 했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 해야 되냐, 얘들이 추측이냐 그렇죠? 아니면 의지냐 아니면 요청이냐 아니면 계획이냐. 문장에서 어떤 냄새가, 추측의 냄새가 나는지 의지의 냄새가 나는지 요청의 냄새가 나는지 계획의 냄새가 나는지 한번 냄새 좀 맡아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을 관로 안에 말을 넣어 다시 써라. 오케이. 그걸 뭐뭐에 놀라다라고 통째로 외워야 될 뭐 수고가 뭐예요? 뭐뭐에 놀라다. Be surprised that. 됐습니까? 통째로 어디어디에 지각하다를 외우라고 했었죠? 그것처럼 뭐뭐를 잘한다 라는 표현 통째로 알아두라 했었죠? 뭐뭐를 잘한다가 뭐였더라? 뭐였죠? 뭐라고? 그 다음에 그는 지금 케이트에게 전화할 거고 나는 서둠에 갈 예정이고 뭐 그렇네요. 자, 그 다음 포커스 37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will의 부정문과 의문문 will 뭐 not 집어넣어봐라, 묻는 문장 만들어봐라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hris will not go with us 하고 있죠. Chris와 우리와 함께 안 갈 거야. 그럼 Chris가 너네랑 같이 갈 거니? 라고 물어봤겠죠. 그쵸? Chris가 너희들과 함께 갈 거니? 라고 물었다면 뭐였겠다? 크리스가 너와 함께 갈 거니? 라고 물어다 치면 Chris will go with you. 뭐래니? 이렇게 물었겠지. Will Chris go with you? 이렇게 Will Chris go with you? 조동사 있으니까 Will이 앞으로 나가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다 대고 No, he will not go with us 하는 거죠. Will Chris go with you? No, he will not go with us. 우리랑 같이 안 갈 거야. 그 다음에 will 주어 동사 원형이 웃는 말이다. 거기에 대해서 Yes, he will. No, he will not.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다. 그래서 Will you come to my party? Yes, I will. No, I won't.
오케이. 읽고 무슨 소리 했는 건지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yes, I will 뒤에 뭔 일, no, I want 뒤에 뭔 일이 나는지 얘기해 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뭐라 그랬어요? Will you? Will you come to my house? 했더니 yes. Yes, I will come to your party. 그쵸. I will come to your party. 했겠고. 그 다음에 또 no. No, I want to come to your party. 맞습니까? Will you come to my party? Yes, I will come to your party. No, I won't come to your party. 너 내 파티에 올 거니? 그래, yes, I will come to your party. 갈 거야. No, I won't come to your party. 안 갈 거야.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be going to의 부정문은 be going to 할 때 be가 형태가 현재 시제라면 뭐가 있어? am, is, are가 있는데 am, is, are, am going to, is going to, are going to에다가 not 넣으면 당연히 am not going to, isn't going to, are not going to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미나는 새 드레스를 안 살 계획이다 이러고 있죠. 미나는 새 드레스 안 살 계획이에요. 미나 buy 그렇죠. Mina is not going to buy. 안 살 계획이야. Is not going to buy. Are not going to buy. Am not going to buy. 비동사 있으니까 not 넣을 위치는 am not, is not, are not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쭉 봅니다. 그렇죠. Go shopping의 뜻은 뭐였다? Go shopping. 그 다음에 대화 완성시키는 거고요. 뭐 특별하게 조사 뭐 라우더 같은 거 라우더가 뭘 것 같아?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모르면 조사해 보시고요. 그랬더니 yes 어쩌고. 라우더를 앞에 쭉 전체적으로 다 봤더니 A가 I can't hear you.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됐습니까? 이래도 라우더의 뜻이 추측이 안 돼? I can't hear you. Will you speak louder, please? 그렇죠. 큰 소리로 라는 뜻이야. 더 큰 소리로 참. 라우드가 큰 소리로. 여기 ER 안 붙었는 거. 라우드는 큰 소리로. 라우더는 더 큰 소리로. 그는 야채를 먹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번 주말에 캠핑 갈 거니? 뭐 이거 있네요. 됐습니까? 다음에 B에 1, 2, 3, 4, 5 있죠? B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 세 가지였죠. 그쵸? 그 will이 will이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will이 사용된다면 will이 셋 중 뭐냐? 됐습니까? will이 셋 중 뭐냐? B에서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배웠던 거? 포커스 36에서 will에 다양한 뜻 했었죠. 지금은 부정문과 의문문이고요. 그래서 그 연습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38 can과 be able to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can은 능력. 이제 능력이라 그러네. 아까 가능이라 그러네. 능력이나 가능이나 뭐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You can use this. 무슨 뜻이야? You can use this. 너는 이것을 사용해도 된다. 허락이죠? 허락일 때는 can 대신에 못 써도 된다 그랬어. May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요청. Can you help me죠? Can you help me? Can you help me? 무슨 뜻이고?
Can you help me 무슨 뜻이고? 날 도와줄 수 있겠니? 오,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ill you help me? 그리고 능력이나 가능일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랬더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Be able to. 능력이나 가능일 때는 be able to로 바꿔 쓸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한 요청할 때 요청할 때 can보다는 뭘 쓰는 게? could를 쓰는 게 좀 더 정중한 표현이 좀 더 polite한 표현이 된다. polite의 뜻이 뭐겠어요? 정중한이겠죠. 그 요청일 때 그러면 이제 몇 가지가 된단 말이야. Can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또 Could you help me? 된단 말이죠. Could you help me? 오케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는 게 좋겠다? Could you help me? 그럼 이제 다 얘기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 요청일 때는 뭐도 되느냐 하면 우도 됩니다. Would you help me? 그래서 해주세요 4종 세트라고 할 거야 앞으로. 해주세요 4종 세트.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나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Can you help me? Could you help me? Will you help me? Would you help me? 됐습니까? You can go home. You may go home. Can I go home? May I go home? 이거는 요청이고요. 아니 참 허락이고요. 그래서 캔이 능력일 때 뭐 예문 나와있죠. 그렇죠. 제임스는 수영할 능력이 있다.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고? 제임스는 수영할 능력이 있다. 제임스 수영할 수 있다. 제임스 캔 스윔 해도 되고 제임스 is able to swim. 그럼 제임스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는 두 가지 방법은? 제임스 수영할 수 있니? 라고 묻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지금 수영할 수 뭐야? 수영할 수 있다는 표현이 두 가지니까. Can James swim? 아닙니까? Can James swim? James swim. 아, 그렇죠. 능력일 때 may로 바꿔 쓸 수 있죠. Can James swim 해도 되고 James 안 넘 길어봤죠. He 지금 그 뭐 he is를 묻는 말 만드는 모함대 이놈아. He is를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뭐함대. Is he 그래서 뭐 able to swim? Is James able to swim? 하면 된단 말이죠. Is he able to swim? Is James able to swim? 됐습니까? 진짜로? Can James swim? Is James able to swim? 제임스 수영할 수 있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난 중국어를 말할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해도 되고? I can speak Chinese. I can speak Chinese 해도 되고? I'm be able to speak Chinese. 오케이. Okay. I am be able to는 난 처음 본다. I'm able to speak Chinese. 뭐라고? I'm able to speak Chinese. 오케이. 그러면 나는 중국어 할 수 없다. 난 중국어 할 능력이 없다라는 표현은? I can't speak Chinese. I can't speak Chinese. 해주고 I'm not able to speak Chinese. 그렇죠. I'm not able to speak
Chines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너는 중국어 할 수 있니? 라는 두 가지 표현. 넌 중국어 할 수 있니? 라는 두 가지 표현은 Can you speak Chinese? Can you speak Chinese? 해야 되고 Am I able to speak Chinese? Okay, 여기는 왜 you로 바꿔놓고 여기는 왜 you로 안 바꿔? 뭐? 그렇죠. Are you able to speak Chinese? 하겠지. 무키 오래 걸려. 그 다음에 허락. You can use my smartphone. 너는 내 스마트폰 사용해도 된다. 이때는 can 대신에 못 써도 된다. May use my cellphone. You may use my cellphone. You can use 사용해도 돼. You may use 넌 사용해도 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표정 보여주겠어요? 이렇게 있죠? 그렇죠. 표정 보여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해도 되고 Can you show me your ticket? Can you show me your ticket 해도 되고 Could you show me your ticket? Could you show me your ticket 해도 되고 Would you show me your ticket? Would you show me your ticket? 해도 되고 이제 하나 남았네. Will you show me your ticket? Will you show me your ticket? 이렇게 4종 세트 요청 몇 종 세트? 4종.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해줄 수 있겠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옆에 작은 것이 조수서 can과 will은 함께 쓸 수 없기 때문에 can의 미래는 can의 미래는 will be able to로 나타낸다. 아까 얘기했죠? 뭐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넌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언제 얘기하는 거야? 미래. 미래에 뭘 얘기하는 거야? 능력. 그래서 you will be able to swim 한단 말이죠. 그래서 she, 여기 예로 들 건 she will can swim in the sea. 그녀가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게 될 거야 라고 미래의 능력을 한꺼번에 얘기하고 싶어. 그래서 she will can swim in the sea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지 맞는다? She will be able to swim in the sea. 그니까 she will be able to swim. She will be able to swim in the sea. 됐습니까? 미래의 능력입니다. 미래의 능력. 여기다가 간단하게 좀 필기가 조금 필요하네요. will과 can을 같이 쓰고 싶은 건 무슨 표현이 무슨 표현하고 싶어서다. 뭐뭐 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는 언제 뭐 미래 능력을 표현하고 싶을 때 we can swim이 아니고 will be able to swim. will be able to swim. 수영할 수 있게 될 거야. 됐습니까? 그다음 조동사 could는 가능 능력을 내는 나타내는 can의 일반 기본적으로는 과거형의 could의 첫 번째 뜻은 과거에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야. 과거에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었다라는 뜻으로 could가 쓰일 수 있고 그 다음에 could는 과거이기 때문에 I am able to가 아니고 I was able to swim. 난 수영할 수 있었다. I could swim. I was able to swim. I can swim이면 무슨 시제야? I can swim은 현재지. 그러니까 I am able to swim 한단 말이야. 근데 I could swim 하면 내가 과거에 수영할 수 있었다기 때문에 I could swim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could swim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could가 과거니까
I was able to swim. I am 뭐 I'm이야. I was able to swim. 난 수영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중요한 거 get의 뜻이 되게 많거든요. get의 뜻이 되게 많은데 get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왔을 때 get의 뜻과 그 다음에 get 뒤에 어떤 시가 왔을 때의 get의 뜻과 get 어떤 그 다음에 get 뒤에 무엇이란 질문에 왔을 때 get의 뜻은 좀 다른데 얘는 지금 뭐 네가 조사하기 힘드니까 이건 어디 뭐 찾아봐도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get의 세 가지 뜻 자 지금 보이는 건 A에 2번에 get there가 보이는데 이게 there라는 뜻이 뭐야? I can got there 했지만 어쨌든 there의 뜻은 거기에 줘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면 이때 get의 뜻은 뭐하다야? 도착하다가 됩니다 도착하다 get 뒤에 어디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붙어있으면 당연히 어디 어디에 get하다 도착하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되다. 뭔 소리냐. I am happy 하면 나는 행복하다야. 근데 I get happy 하면 나는 점점 행복해진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I am happy의 느낌이 이런 느낌이었다 치면 시간과 happy한 정도의 그래프야. 그러면 I am happy는 그냥 밑밑에 나는 행복하다니까 근데 I get happy 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아 비트코인 요새 그렇답니까? 뭐 하면 코인이래 아 올랐대 그래 어? 며칠 동안 걔 집을 안 갔어 그냥 get 뒤에 what이 오면 무엇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왔으니까 무엇 무엇을 뭐 하다? 봤다겠지 뭐 I get a good grade 난 좋은 성적을 받는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혹시 A에 3번에 solve 모르면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A의 4번에 지금은 커피 한 잔 있는데 커피 두 잔으로 바꿔보자 표현을 커피 두 잔 그 다음에 B의 1번에 거기 보면 B의 1번에 보면 더가 있는데 더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궁금해 죽겠어 그 다음에 B에 보면 샌드가 있는데 샌드의 뜻은 압니까? 모래 아 모래 모래다 전번에도 이랬어 그 다음에 거기 뭐 B에 이번에 계속 보면 텍스트 메시지스가 있는데 텍스트 메시지스의 뜻이 뭘 것 같아? 문자 메시지 됐습니까? 텍스트가 문자란 뜻이잖아 그 다음에 with의 뜻이 내가 이제 지금 가르쳐주고 다음번에 물어볼 거야 with의 뜻은 일단 중학생이니까 세 가지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가진 그 다음에 무엇 무엇을 사용하여 이런 뜻이 있어 뭐 위세 세 가지 뜻
자, I went there with my dog. 해서 I went there with my dog. 누가다? I가 went다.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 there. 어디에? 거기에. 그 다음에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With my dog. I went there with my dog이 뭔 뜻이겠어? I went there with my dog. 나는 개와 함께 거기에 거기 went 간다. 갔었다. 아, 갔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뭐와 함께 했지. 그 다음에 이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읽어볼까?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girlfriend. The girl with my with the girl with long hair is my sister가 무슨 뜻일 것 같아? My girlfriend가 무슨 뜻일 것 같아? 그 여자는 아, 그 긴 머리를 가진 여자는 나의 여친이다. 여기가 어떤 시가 어떻게 돼서 어디로 갔다?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갔는데. 그러면 긴 머리를 가진 소녀? 긴 머리가 긴 머리를 가진 소녀? The girl with long hair. 그러니까 이게 뭐뭐를 가진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예고요. 왜냐면 can you make cake with fruit? 뭐 드실까? fruit 하자. 하지 말자. Can you make cake with fruit? Can you make cake? 너는? Can you make cake? 너는? 케이크 만들 수 있냐? Can you make cake? 너 케이크 만들 수 있냐? With fruit? 과일을 사용하여. 됐습니까? 너 과일로 케이크 만들 수, 과일 케이크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이때 with은 뭐뭐를 사용하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 with은 다 가르쳤으니까 이 세 가지 뜻 중에 뭔 뜻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can의 뜻이 여기에 1, 2, 3 있죠? 그래서 뭔지 능력인지 그 다음에 허락인지 아니면 뭔지 요청인지 구분해 보세요. C123은 그 다음에 그 소녀는 자전거 탈 수 있고 너는 창문을 닫아도 된다. 자 그래서 요거 1번 2번은 요것도 마찬가지 능력인지 허락인지 요청인지 포커스 39 캔에다가 남 넣는 방법과 묻는 말 뭐 간단합니다. 예문 보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니 can't solve the problem 이라는 문장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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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 solve the problem. Jenny can't solve the problem. 무슨 뜻이겠어요? 해결하다. Jenny can't solve this problem의 뜻은 어떤 제니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걔 무슨 시제? 현재. 못했다냐? 아, 못한다지. 못한다. 그럼 이거 능력이야, 요청이야, 허락이야. 능력. 그럼 뭐로 바꿔 쓸 수 있을까? Jenny can't solve the problem은?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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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쓰나 윌라 쓰나 뭐 똑같은데 이거야. Then you want so solve the problem. 오케이. 얘가 능력이라며. 책 다시 봐봐. 어? 캔이 능력일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뭐해? 정신 안 차려? Jenny can solve the problem.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Jenny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Jenny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알간? 능력이라며. Jenny isn't able to solve the problem. Jenny can't solve the problem. 됐나요? 다음 A가 뭐라고 물어봐요? Can I drink a glass of water? Can I drink a glass of water? 뭐라고 그런 거야? 내가 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Yes, you can drink a glass of water. No, you can drink a glass of water. 됐습니까? 그래서 이 캔은 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뭐 하고 있어요? 허락. 상대방에게 허락받고 있죠. May I drink a glass of water? Yes, you may. No, you may no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알맞은 말을 can과 can't 중에 골라 쓰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럴 것 같아요? 셋 중 뭔지. 됐습니까? 그 셋이 뭔데? 능력, 허락, 요청 중 뭔지. 뭐 특별히 어려운 단어가 있나? 킵 어 다이어리가 뭔 뜻인지 뭐 모르면 조사하시고요. 킵 어 다이어리 인 잉글리시 통째로 모르면 조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without이 뭔 뜻이었더라? 그래서 without x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조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b에 1, 2, 3, 4 셋 중 뭔지. 셋 중 뭔지 하면서 설마 뭐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생각은 안 해오는 건 아니겠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C에 3번에 보면 fix가 있는데 fix가 무슨 뜻인지. 그 다음에 engineer가 있는데 engineer가 무슨 뜻인지. machine은 뭔지 알겠지. 어차피 해석식일 거니까 내가 얘기한 거 말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보세요. 나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고 너는 만화를 그릴 수가 있니. 그냥 C의 1, 2, 3도 마찬가지. 셋 중 뭔지 뭐 자동으로 생각날 겁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